네, 지성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내가 이제 그 법정 TV 토론, 세 번째 토론을 봤어요. 봤는데, 사실 이제 아까 입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저녁을 그 집에서 메뉴를 배달을 해가지고 갖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막걸리까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차마, 응? TV 토론이라는 안주가 있는데, 사실,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 일단은 보면서 그거를 안주 삼아서 먹자 해가지고, 진짜 TV 토론 보고 왔는데요. 일단, 그래가지고, 일단은 TV 토론을 내가 한번 본 상황이라는 거를 좀 감안을 하고 오늘 좀 생방송, 이,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이 생방송에서는, 아까 있었던 TV 토론을 한 번쯤 다시 볼 거예요. 다시 보면서 어떤 타이밍에서 있었는지 좀그 약간 반응 있죠? 리액션. 그 리액션 보면서 그좀어좀 어떤 점에서 어떤 후보가 좀잘 치고 갔는지, 어떤 점에서 어떤 후보가 좀 실수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좀, 그,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컨디션이다 보니 좀 당을 충전하기 위해서 뭘좀 먹을 수도 있다는 거. 아무래도 이거 2시간짜리 컨텐츠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는 좀그 감안을 하고, 네, 봐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나는 그, 여기 위에 자막을 써놓은 대로 지지정당은 없는데, 그 누구한테 투표할지는 정했거든. 누구한테 투표할지는 정했는데 어쨌든 네, 응원은 해도 돼요. 응원은 해도 되는데 비방이나 욕설은 네, 알아서들 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채팅을 여기는 막았는데 어쨌든. 채팅은 어차피 안볼 거니까, 그, 후보자 토론에 관련해서, 그, 그래, 일단 입중계를 보면서, 입중계를 하면서, 좀 지연 중계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한번 좀쭉 볼게. 이제 안 멈추고 할게요. 여기는 소리가 안 나갈 거예요. 영상 송출 저작권이 없어요. 그,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이 법정 TV 토론 초청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조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충족하면 TV 토론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군소후보 토론회로 가야 돼요. 그 초청 기준은 하나, 자기의 소속 정당이 국회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이 있을 경우. 두 번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했던 정당에서 나온 후보. 그리고 세 번째,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의 사람. 사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거죠. 그,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는 국회에서 5석 이상 정당이 추천해서 나온 후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정 후보는, 네, 직전 선거에서 6% 받았잖아요. 그 정의당이. 그래서 나온 거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직전 선거에서 3등 했잖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나오는 거예요. 심, 윤, 안, 이 순서로 섰더라고. 윤석열 후보 어깨 힘들어갔어. 긴장했어.
이재명 후보만 혼자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 인구 절벽 대응 방안이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공통 질문, 시간 총량제 토론, 주도권 토론 있었고. 자,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 근데 이게 말이 자동으로 꺼지는 거지, 스태프들이 마이크를 꺼버린 거지. 그동안 잘 해왔나? 자, 복지 정책과 재원 조달 방안이었어요. 공통 질문이 나가죠. 사회적 공통 질문 나가요. 우리 사회 전반에 거쳐 복지 수요가 커지고 있어요.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 질문이 나갔죠. 재원 조달. 사실 이게 제일 문제기는 해. 복지는. 심상정 후보 답변. 그쵸. 시민들의 삶도 선진국이 돼야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신복지체제? 그죠? 막판에 충격을 선사했죠. 지금 나는 아까 봤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쭉 보면서 좀 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자, 윤석열 후보 인간다운 삶. 사회 토론인데, 근데 대장동 왜 나왔는 줄 알아요? 집 문제 연결된 거잖아, 결국은. 그, 뭐냐, 거주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연결이 된 거지. 근데, 사실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긴 했지, 대장동은. 그러니까 이거는 윤 후보가 주제를 벗어난 거야. 자, 안철수 후보 답변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 맞아. 안철수 후보가 국회 갔을 때 그 보건복지 쪽 담당 분과였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복지 쪽을 좀 국회에 가서 배운 거야. 그게 뜬금이 없었다고? 자,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까 봤어요. 아까 봤는데 그냥 한번 쭉 다시 보면서 지금 그 그냥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수사해야죠. 수사랑 특검이랑 다르잖아. 그 자기가 얘기하는 수사는 검찰이 하자는 거고. 특검을 하자는 거는 특별 조직을 하자는 건데. 그러게요. 3년 동안 뭐 했을까?
일자리 안전망. 이재명 후보의 일자리 안전망을 첫 번째로 내세웠어요. 주도권 토론 다 해버렸대. 아니, 근데 진짜 심상정 후보는 그때, 그럼 나는 왜 나왔지? 약간 싶긴 했겠다. 5대 국가 돌봄 책임제? 지출 구조를 조정하겠대요. 탈세를 잡고. 사회자가 계속, 네. 시간 거의 다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가, 계속 뭔가 초조해서 뭔가 방어를 하려는 게 너무 보였어. 그죠? 뭔가 이기고 있다는 여유를 못 봤어. 자, 심상정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질문하죠. 생태탕만 묻자. 아, 박영선 전 장관? 아, 근데 박영선 전 장관이 사람은 나쁘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치, 더민주가 그 공천하기엔 좀 대면대 그좀 그랬던 그 선거에 나갔을 뿐이지. 불쌍하지. 그것 때문에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두 번째 주제 주도권 토론할 때그 미리 사과를 깔고 가더라고. 본인이 대신 사과한 거지,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해야 될 사람이 구속되거나 죽었죠. 그래서 대신 사과했지. 아니 근데 그 지자체장들 광역단체장들이 벌인 사건이라,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신 사과한 것 같아. 당시 도지사였으니까. 어쨌든, 탈모 공약 기억하는 거 많이 있다고 심 후보가 얘기하지. 아, 맞아. 오늘 공개해도 돼요. 오늘이나 내일 공개해도 되는 게 조건이 있어요. 어제까지 조사한 거면 공개해도 돼. 어제까지 조사는 공개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조사를 하면 안 돼. 공개는 나중에 해도 돼. 어제까지는 조사를 해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공표 금지라는 게 어제까지 조사한 거는 오늘 얘기해도 돼요. 뉴스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합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조사한 거는 허용돼요. 어제까지는.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입소스 글로벌 리서치, JTBC가 이번에 출구 조사를 처음 시작하거든요? JTBC가 이번에 출구 조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JTBC도 이제 많이 컸지? 근데, 비지상파긴 한데, 사실 지상파랑 종편 사이에 있는 게 JTBC지, 어떻게 보면. 그 TV조선이랑 채널A도 있지만 JTBC가 좀그 다른 두 사에 비해서 좀 그거를 좀 앞서갔죠. JTBC가 조금 약간 그 방송 화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퀄리티가 좀 앞서. 근데 JTBC 중앙일보잖아. JTBC가 중앙일보고, 그리고 채널A가 동아일보, 그리고 TV조선 알죠? 조선일보. 근데 JTB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앙일보 시절일 때랑 그 지금 그 JTBC 시절이라고 조금 달라. 그러니까 조금 결은 바뀌었어요. 중앙일보만 있을 때랑 그 손석희 씨가 언니로 좀 바뀌었어. 아, 저거
그 키가 다른 사람들 그 보는 거 이퀄리티랑 이퀴티 저거 비교하는 사진 저거 안철수 후보가 갖고 왔죠. 손석희 씨가 유배 간게 아닐걸? 그 뭐냐 그 손석희 씨 그거예요. 직급은 지금 사장급이야. 그 자리만 옮긴 거지. 그 본인이 해외 순회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 같고, 어쨌든 사장급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 이제 앵커에서는 은퇴하는 거 같아. 이제 나이고 나이다 보니까. 유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요. MLB 파크 그거 봐요? 야구 얘기만 하고 딴 얘기만 나온 거 같던데. 그래서 안 보는데. 그래서 아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저기서, 그, 기본소득 갖다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사회 서비스 복지. 100만 개 창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인 기본 현금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사회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 현금 서비스를 포기하고. 근데 문제는 그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도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자는 취지에서 현금 서비스를 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소득이지? 그러니까 그거죠. 아무리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돈을 줘야지, 하지. 아예 담장은 낮추는 거지. 맞아. 의자 만드는 돈은 키큰 사람이 냈다고 하면 키큰 사람한테 맞는 의자가 만들어지겠지? 지금 그 얘기 답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정강정책 1, 그 1조에 국민 기본소득 들어가 있거든. 사과라고 말하면 사과인 것이지. 명언 나왔죠. 사과라고 하면 사과인 것이지. 과거 흠집 잡는 거안 하겠다. 공언을 했죠. 공통 질문은 좀 졸리지. 왜냐면 그거는 공통적인 각자 생각들 한 번씩 쫙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티켓, 그, 배틀 하는 건데. 50조 원 추경, 긴급 재정명령을 해서라도 확보를 하겠다. 아니, 왜냐면, 서로 티격태격 의심했던 게 저렇게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잖아. 둘다 화나지. 그치. 어휴. 아, 코로나 아니야?
아유, IMF 때 지출한 돈도 아직 환수를 하고 못했대. 역질문 가죠. 방해를 했었죠. 그니까. 1,000만 원은 너무 거품이지. 응. 또 날치기라고 우기죠. 일관된 주장을 했었대. 어허. 말도 막히죠? 말도 더듬지? 슬슬 이제 말 더듬기 시작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5군데? 그 여론조사 한 군데 어디예요? 종로구인가? 종로구인가? 대구. 아, 맞아. 대구가 이번에 그거죠? 대구가 아마 구청장 내 감사원장이야? 근데 만약에 이제 개헌이 된다면, 다음번 선거 때, 대선이랑 지방선거를 같은 날에 해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선거가 되는 거야. 삼성구청장은 왜 거기 나왔냐면요. 자치단체장은 삼선 초과할 경우 연임이 금지라고 박혀 있거든요. 한번 쉬고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야. 삼선 연임하면 한번 쉬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룰을 이제 국회에도 적용하자는 거야, 이번 개헌 때. 맞아, 네임드는 1번 아니라고 피해 안 봐요. 2번 정도도 돼. 근데 다만 이회창은 그때 무소속 되니까 3등 했지. 2등을 못하고. 너무 뒷번호라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회창 후보의 이름을 아는 사람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좀, 이회창은 그때 쉬다가 나와서 그래. 쉬다가 나와서 인지도 올릴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3등 한 거야. 그때 좀 쉬다 나왔거든. 낸 거보다 더 많이 뭐 드리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 말도 꼬이죠. 안철수 후보가 다시 찝어주고 있지. 그러겠죠. 왜냐면 주민들한테는 구청장이었던 사람이 좀더 와닿았잖아. 안 그래? 더군다나 구청장이 뭐 사고 친 일은 없다? 그러면 잘 되지. 감사원장은 그럴 수도 있는 자리지. 근데 이낙연 전 의원도
그 경성 과정에서 초조했던 거야. 초조했으니까 의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는데 진 거지. 사실 그래요. 대선은 의원직 유지하고 나와도 돼. 국회의원은 유지하고 나와도 되거든. 근데 굳이? 근데 이제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랑 그 지방 선거를 그 같은 날에 하게 되면요. 그거는 있다.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자체장 사퇴했을 때 굳이 재보궐을 할 필요가 없어져. 선거 비용이 절약되는 거지. 대선 날하고 지방 선거 날하고 같은 날에 하면 그거는 있네. 굳이 재보궐을 할 필요가 없어지지. 다만 이제 그거는 있어. 그 지자체장이 국회의원 한다고 지자체장을 사퇴한 적은 없거든. 아니지. 네임덕이 3년 차에 온다고 정해진 건 아니지. 글쎄요. 중임제로 하기 때문에 레임덕 늦게 오는 사람들은 안올 수도 있고, 그 레임덕 오는 사람이면 그 뭐냐 이선 연임 못할 수도 있어. 이선 연임 못할 수도 있어요. 레임덕 오면 중임제를 하자는 건 그거지. 만약에 한 10년짜리 장기 플랜이 있어. 근데 이거를 임기 한 번에 못 하니까 한 번은 더 주자 이거잖아, 시간을. 그러니까 미국이 왜 연임 못 하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이냐면요. 대통령이 사고 안 쳐서 그래. 사고 안 치면 웬만하면 그래. 그한번더 해봐라. 그러니까 그거지. 못 끝낸 일 있으면 더 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지. 꼭두번 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클린턴은 워낙에 젊을 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서 두번한 거야. 그래서 존 F. 케네디도 그한번더 하려고 또 유세 다니고 하다가 암살당한 거잖아. 근데 이번 토론회는 자리 배치가 심, 윤, 안 이었거든요? 윤석열 후보 포위당했었지. 또 화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지친 것 같아. 이번에 윤석열 후보 바로 옆에 서 있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윤석열 후보 돌려가고 있죠. 그니까 맞아. 부부라는 이유로 감액하지 않겠대. 그거 엄청 다가올 거야. 부부를 감액해서 줬나 봐. 아, 근데 안철수 후보는 연설할 때의 반성은 지난번 대선 때는 업그레이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당 경선에서 압도적이긴 했지. 심상정 후보는 너무 이 성격이 심 장군이에요.
근데 사실 정의당 쪽에서도 심상정 후보라도 나와야 그런 노동자들 인권을 계속 조명을 시켜주지. 시켜줄 사람이 없어. 노동자들 인권을 조명해줄 사람이 없어. 그니까. 어쨌든. 응? 지금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거 그거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저 분석해주고 있다? 아,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또, 숫자는 적은데 골수 팬들이 있어요. 골수 팬들이 있는데, 그 골수 팬들이 좀, 아마 후원금은 계속 잘 내줄 거야. 그 권리당원이라고 있어요. 그돈 내는 당원들. 응? 감세 얘기하면서 증세 계획은 없으세요? 응. 그러니까 아마 그 당원 15만 명? 그래도 15만 명이라는 당원이 있잖아. 아마 그래서 후원은 모일 거예요. 아마 선거할 정도의 후원금이 있는 거겠지. 뭐, 어쨌든. 어쨌든 정치인들은 후원을 받을 수 있거든. 인터넷 방송에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후원을 받듯이 후원받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그 유튜브 멤버십처럼 아예 정기적으로 내는 거야. 그래도 진보당은 그렇게라도 만들더라. 봤잖아요. 새누리당 명함 한 장. 새누리당 명함 한 장.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 규모가 쪼그라든 이유가 있어요. 정의당 지지 규모가 쪼그라든 거는 작년에 당대표가 사고 쳤거든. 당대표가 사고 친게 그토록 정의당이 주장을 했었던 성폭력 관련이었죠. 그걸 당대표가 사고를 쳤지. 그때 정의당이 지지율이 팍 깎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으흠, 이재명 후보 바로. 그리고 그다음 발언권을 안철수 후보가 예약을 해놨죠? 맞아, 장애인의 고통을 너무 잘 알지. 본인이 살아있는 교보제니까. 본인이 살아있는 교보제니까. 어쨌든 기본소득 지적이 진짜 많긴 하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아무래도 그 노조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아유, 이재명 후보 시간 다 됐어요. 데이트 폭력 변호? 앉아서 뭐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 다 됐다고. 걔도 웃으면서 얘기해준다. 이게
풀스크린 하니까 불스가 떴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풀스크린을 안 보고 있거든. 솔직히 원컴으로 방송하는 게안 좋은 건 이거야. 굳이 2012년 대선보단 높지. 왜냐면 2012년 대선보다 투표율은 확실히 높을 거예요. 왜냐면 2012년 대선 때 당선된 사람 누구예요? 박근혜 씨잖아. 그리고 그 박근혜 씨 뽑았다가 4년 동안 개고생했잖아. 임기 1년 남기고 잘랐잖아. 그 혹한기에 길거리에 손 꽁꽁 얼어가지고 나가가지고 손발 얼면서 촛불 들고, 응? 겨우 쫓아냈잖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솔직히 2012년보다는 대선 투표율이 올라갔어요. 2년 전부터 뭔 녹취록 있어요? 아, 공사 쳐놓은 거.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계속 뭐냐 적폐청산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해놓는 거 자기가 프레임 까는 격이 되거든. 자기가 프레임을 까는 격이 돼가지고 심상정 후보 시간 초과. 밤에 까면 너무 늦는데? 밤에 까면 너무 늦어요. 사전투표 전날이기 때문에. 인구 절벽 대응 방안? 저출생 고령화 나오죠? 근데 저기서 후보들이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래.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 전에, 응? 좀, 연애할 여유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출산을 묻기 전에 여친은 있는지부터 좀 물어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젠장. 어쨌든 그래. 참저 저거 질문 읽는 것도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본을 읽는 거지. 그만 좀 읽어라 막. 어쨌든. 경쟁 사회 구조? 응, 니들이 나가면 돼. 안철수 후보 답변? 초고령 사회. 4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 첫 번째 원인. 제대로 일할 만한 곳이 없고, 두 번째. 주거 공간 열악하고, 세 번째. 수도권을 몰리지. 어쨌든 안철수 후보는 내가 보기에는요, 심상정 후보랑 지금 현재 완주하려는 그 목적이 같아요. 왜냐면 그 정당의 그 다양화를 위해서 그래서
심상정 후보랑 안철수 후보는 각자 자기 당의 색깔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완주를 해야 돼. 자기 당의 색깔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 그래서 완주하는 거야. 광고하는 거야. 삶의 현실이 팍팍해. 그치, 기회는 늘려야지. 두 번째 문제? 현실 문제. 맞아요. 국가가 심상정 후보 대응 방안. 토론회 송출한 사람들이요? 나 그때 아프리카 TV 안 켜서 몰라요. 근데 토론회로, 그러니까 아프리카 TV로 토론회 송출할 수 있는 있으려면요, 지상파 케이블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그 종편 소스로만 송출할 수 있었어요. 지상파는 송출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지상파 케이블 카테고리를 하게 되면 다시 보기가 안 남아요. 왜냐면 이게 방송 영상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가 안 남아요. 그리고 유튜브에 써먹을 수가 없잖아. 다른 방송사 거 영상, 그거 뭐냐, 내가 출연을 했더라도 그 영상 맘대로 쓰면요, 그거 걸려요. 유튜브에 쓰면. 그래서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입중계가 생긴 거잖아. 아, 연합뉴스 유튜브로 쓰다 접은 게, 그게 논란이 된게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그 법정 TV 토론, 그 선관위가 원래는 지상파하고 계약을 해요. 세 번의 법정 TV 토론을 그 지상파 3사가 스튜디오 한 번씩 돌아가는 식으로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MBC, SBS, KBS가 한 번씩 했잖아, 스튜디오는. 3사 동시 송출하고. 근데 여기서 지상파들이 갑질을 했어. 지상파들이 어떤 갑질을 했냐면, TV도 쏘고, 본인들 유튜브 그 뉴스 채널 있죠? 지상파 방송사들의 뉴스 채널로도 쏘고, 그리고 그 KBS는 정치합니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정치합니다 유튜브 채널 있거든? 거기서도 쏘고, MBC는 100분 토론 채널에서도 쏘고. 뭔지 알죠? 그 뉴스 채널에서 하나만 쏘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까지 쏜 거야, 지상파들은. 그러면서 종편 케이블 이런 데는 TV 채널로만 쏘라고 하고 유튜브 채널로 못 쏘게 갑질을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 갑질한 얘기 이미 있어요. 지상파들이 갑질을 해버려가지고. 대신에 그건 있어요. 이제 그막 그런 채널들 있죠? 그막 다른 언론 채널들 있죠?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뭐 민중의 소리라든지, 뭐 팩트TV라든지,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는 각 지상파들이 계약돼 있는 관객끼리는 자기네들이 먼저 방송을 해놓고 영상 소스를 준 거야. 그래, 니들 편집할 수는 있게 해줄게 해가지고 생중계를 못하는 거지. 아, 생중계는 해줬나? 어쨌든, 아, 생중계는 못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돼요. 갑질한 거야.
세계 정설. 그거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안철수 후보, 바로 윤석열 후보 까기 시작하죠. 80% 넘을 수도 있어요. 힘든데, 양쪽이 지금 다 결집을 하게 되면 올라갈 수는 있어. 근데 그 양자 대결을 어떻게든 이제 벗어나려고 개헌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지. 이재명 후보. 민주당 주요 지지층 연령대가 40대, 50대. 40대, 50대. 그 40대, 50대가 그거거든요. 그 6월 민주항쟁 때그 아마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거야. 6월 항쟁 때이 대학생이거나 어쨌든 그 세대야. 베이비 부머로 태어난 세대들. 50대가 인구 비율이 제일 많잖아요. 50대 후반이 많아요. 근데 50대 후반이 좀 많고 그 그냥 이제 그거죠. 지금 30대부터는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은 6월 항쟁 전에 태어난 세대고 30대 초반은 6월 항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야. 그 차이가 있어요. 딱그 10살끼리 묶어놓기에는 좀 뭔가 분류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지. 그치, 역사에서 배운 사람들이지. 그리고 이제 뭐냐. 지금의 20대, 30대, 40대는 박근혜 씨 몰아낸 주역들이야. 지금의 20대, 30대, 40대는 박근혜 씨를 몰아낸 주역들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 20대 중반은 맞아요. 20대 중반은 박근혜 씨 몰아내는 주역이긴 했어. 그리고 지금 20대 초반들도 시위는 나갔어요. 투표권은 없어도. 길거리 학생들끼리 시위는 나갔어. 나 봤어. 막 교복 입은 사람들끼리 줄지어서 행렬하면서 막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외치고. 그걸 내가 눈으로, 그 방송으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나 거기 가서, 광화문 가서 몇번 방송 켰는데? 몇번 방송 켰어, 나. 기호 2번 60대잖아. 에, 박근혜 씨는 목소리를, 화를, 그큰 소리를 안 내서 그러지. 박근혜 씨는 속으로 부글부글 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그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거주 그 국민의 기본권 이 거주를 집 자체를 사고 파는 것보다는 그 관리비 이런 거 걷잖아. 그런 식으로 그 핸드폰 요금 내듯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내게 하면 되지 않 된대. 박근영 씨가 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한줄 알아요?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다. 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 씨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재명 후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박근영 씨는 그 윤석열 검사가 있었을 때 박근혜 씨가 잘렸잖아. 근데 그거에 대항하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잖아. 그래서 적의 적이랑 손을 잡는 거야. 친해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원래 박근혜 씨 석방시키려고 출마하려고 했었잖아. 근데 후보 등록하기도 전에 박근혜 씨가 석방돼버려서 박근혜 씨가 굳이 대선에 나올 이유가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된 거야. 나올 이유가 사라졌거든. 어쨌든 그래요. 페미니즘이 휴머니즘의 일부라는 그 심상정 후보 아주 충격을 먹었지. 맞아. 와. 김미숙님을 대신해서 얘기한대요. 1차 윤석열 쇼크. 휴머니즘 발언. 6,561명 친구. 어쨌든 그 생각을 이재명 후보한테 넘기죠. 왜냐면 윤석열 후보 저렇게 말하는데 답을 듣고 싶겠어? 그치.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본인이 일단 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심상정 후보를 꼬셨는데 180석 갖고도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은 다르다. 구체적인 입장을 내달래. 민주당이 법안 만들고 뭐 했냐고. 강행 처리하는 취지니. 아무데나 명령하는 건 아니라고. 그분 동의합니다. 그냥 동의하겠대. 그건 맞아. 직장의 안전은 나아진 게 없지. 윤석열 후보, 산재로 몇명 죽었는지 안다고 물어봤어. 말문 막혔지? 대한민국 국민이 몇명 정도 죽었는지 파악을 하래. 너무 팩트로 까기는 하다. 그러니까 팩트인 건 맞아. 팩트로 까는 거는 맞는데 약간 몰아붙이려는 게 있어. 어쨌든 근데 이제 무시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심상정 후보는 좀 그게 있어요. 그막 노동자들의 인권을 대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세게 갔어. 너무 세게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의당이 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호불호가 너무 갈려.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는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당이야.
그 국민의힘보다도 호불호가 좀 크게 갈려요. 물론 국민의힘도 호불호가 좀 크긴 한데. 형사 기소했을 때 현실적인 문제를 뭐 검사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그게 되냐? 수사가 잘안 된다고? 아이고, 윤석열 후보 오랜만에 그할말 많아졌다. 검사의 고충. 검사의 고충. 한 줄도 없어요, 나와서. 나오니까 남탓? 내로남불이잖아.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의 강점은 그거예요. 팩트로 때리는 건 확실해. 팩트로 때리는 건 확실히 잘해. 뭔가 기업에 가서 따져서 뭐, 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거 따져서 제재할 거 확실히 할거 있을 땐확 그때는 딱 맡기면 좋아. 그러겠지. 그러긴 하죠. 그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나도 불공정의 희생양이긴 해요. 좀 다른 의미에서. 다른 의미에서 불공정의 희생양인데,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감사. 아,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몇 개를 좀 꺼놓고 보니까, 그, 뭐냐, 메모리 사용량은 좀 줄었네. 카톡을 아예 좀 닫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맞죠. 만 원에 대한 만원 얘기, 그 보고서. 근데 그걸 굳이 이재명 후보한테 그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는 없었죠. 왜냐면 바로 옆에 윤석열 후보가 만 원을 했잖아. 윤석열 후보랑 김건희 씨가 만 원을 해가지고,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 김건희 씨가 유산을 했던 원인이 좀 노산이라 몸이 좀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건 안타까워. 임신 늦게 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노산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유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 그거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거는 넘기고. 그니까 완전 내로남불이야. 근데 되게 웃긴 거 그거 같다. 김건희 씨 팬클럽 생겼다. 아마존 얘기 나왔다? 아마존이 제2 본사가 성공 사례긴 하지. 시애틀이 본사고, 제2 본사는 이제 버지니아 본사에다가 만들었지. 뉴욕에다 만든 게 아니에요. 버지니아에다 만들었지.
민주당이 유능한 프레임으로 간첫 대선이라고요. 그래도 문 대통령이 그나마 좀 유능한 프레임 아니었나, 지난번엔? 지난번에는 문 대통령, 안철수 후보, 유승민 후보, 이세 명이 좀 유능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아니야. 이번이 되는 역사를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는요. 국민의힘 말고 다른 당이 이번이면 돼. 다른 당이 이번이면 돼. 그러니까 다른 제3지대 정당들이 성장해서 이번이 되면 그거는 솔직히 문 대통령은 털릴 게 없지. 털릴 게 없어서. 일단 말년도 안 타잖아. 지금 시기쯤 되면 보통 대통령들 말년 타고 레임덕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는요, 문 대통령도 문 대통령인데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되면 레임덕 안탈것 같기는 해. 탈 시간도 없다. 응? 성남시장 두 번에 경기지사 한번 하는 동안 레임덕 탄 적이 없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사실 같은 5년이더라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랑 일 말년에 좀 노는 사람이랑 그게 차이가 있어요. 물론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2년이 바빠진 거는 있기는 해. 코로나 때문에 마지막 2년이 바빠지긴 했는데. 방과 후 교실 열어주자. 아빠 엄마들이 출산휴가 다 쓰게 해주자. 안쓸수 없게? 아니야, 지금, 여론조사한 기관마다 지표들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비율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음 주 출구조사할 때도, 다음 주에 출구조사할 때도요, 아마 방송사별로 조금 다를 거예요. 아니요, 3, 4조사는 각자 언론 조사한 기관이 달라요. 다 다른 데서 조사해요. 같은 데안 써요. 그니까, 다 다른 회사에서 조사해. 다 다른 회사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거예요. 이게, 전국 단위로 조사를 하잖아요? 아마 지역별로 다들 인원을 파견했을 거예요. 근데 요 동네랑 요 동네랑 비슷해. 보통은 바로 옆 동네끼린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거를 이제 지역권끼리 합산을 시켜서. 근데 이제 그거지. 사전투표 때 조사는 제대로 안될 수도 있고요. 격리자들은 조사를 못 해요. 왜냐면, 격리 대상자들은 인터뷰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격리자들에 대한 출구 조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는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격리 대상자가
그렇게 오차 범위까지 바꿀 정도로 많을 것 같다고 보진 않거든요. 격리 대상자들은. 격리 대상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 차이는 좀 있겠지만 승자도 똑같을 거야.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사전투표? 근데 사실 그거예요.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어느 당한테 특정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됐거든. 작년 재보선 때 사전투표율 높았어. 작년 재보선 사전투표율 높았는데, 근데 국힘이 이겼잖아. 어쨌든 그래서 요즘은 그거예요. 사전투표한다고 뭐그 뭐냐 개표 조작 그런 거 없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가 그냥 아예 1번 당이든 2번 당이든 사전투표 하세요가 된 거야. 아니야, 잡히진 않았는데 고발당했어요. 황교안 씨랑 공병호 씨. 공병호 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몇년 전에, 그, 투표 조작 의혹 그거 얘기했을 때부터 나는, 그냥 공병호 씨 책도 좀 많이 내고, 좀 유명해 보였는데, 물론, 그전에도 안 사서 보긴 한데, 아마 공병호 씨의 책은 안 사서 볼것 같아. GTA 서재에서 다루는 얘기 없을 거예요. 농약 화학비를 줄이겠대요. RE100이지 그것도. 맞아. 200 이주민이 200만 명이나 된대요. 마이크 꺼졌는데 계속 얘기한다. 9초. 9초가 생각보다 짧어. 나 투표요? 금요일에. 아니, 얘는 투표할 후보 정했잖아요. 정해진 이상 그냥 바로 투표소 가면 되지. 다만 이제 내가 오늘 지금 이거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는 생방송 다시 보기 채널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따가 내가 방송 끝내고 그 따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 투표를 할때 고려를 해야 될 요소들 뭐 이런 거? 우리가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투표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어쨌든, 그, 정리 영상 하나 유튜브에 올리고, 오늘 올릴 거예요. 오늘 중에 올라갈 거예요. 그거 오늘 중에 올라가고, 그리고 내일 사전투표소 갈 거야. 주도권 토론 시작.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된다.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한테 먼저 가지. 아, 윤석열 후보한테 먼저 가네?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로 시작해. 본인은 모르면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들은 다 대본에 써져 있는 거겠지. 여러 가지 음저 그냥 뭔가 이상적인 얘기만 하지. 예, 그것도 역시 에너지 믹스죠? 안철수 후보 얼굴 찡그렸어. 찌푸렸어. 얼굴 한번 찌푸렸다. 역사 관련 누구요? 아, 그 황현필 씨? 얘기는 들었어요. 내가 그 영상을 보진 않았어. 그리고 그 지식의 칼인가? 그 채널이 보수 성향 채널이더만. 거기는 보수 성향 채널이더라고. 지식의 칼인가? 거기는. 여러분은 지금 안철수 후보의 과학 특강을 듣고 계세요. 안철수 과학 특강. 진짜 과외 선생 3명이 그 분야가 딱 정해져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과학 과외 해주고 있고 심상정 후보는 그 약간 사회과, 사회 인권, 인권, 그, 사회복지 인권, 이쪽 과외 해주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그, 정치 행정 과외 해주고 있어. 엄청난 과외비를 낸 거지, 윤석열 후보는. 그, 수백억 원의 선거비용. 과외비 엄청나네. 그 뭐냐 이 대권주자 선언했을 때부터 거의 한 8달 10달 동안 거기에 들어간 돈이 한 몇백억 됐을 거 아니에요. 과외비 한 몇백억 냈네. 정치 과외. 세상에서 제일 비싼 과외야. 어쨌든 안철수 뭐 지금 말문 막혔어 잠깐. 자, 철강에 대해 물어봤어요. 막혔다. 앉아서 뭐 지금 눈동자 자기랑 시청자들한테 설명 좀 해달래. 국민과외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봤는데.
가슴 아픈 일 나오죠. 와, 근데 이게 토론회를 보다 보니까 웃기기는 한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좀 재밌어서 웃는다기보다는 웃음밖에 안 나오죠. 저런 얘기들이 토론회에 나와서야 그 조명이 될 정도니까. 그래서인가요? 당 떨어진다. 그래서 당 떨어져요. 부양 의무자 기준? 근데 사실 문 대통령 때 공약 이행률이 떨어진 거는 그 하도 국회에서 막 막혔던 것도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방역 대책 세운다고 다른 게 흐지부지 묻힌 게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재명 후보랑 안철수 후보 둘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신사들끼리 얘기하는 것 같아. 김동연 후보랑 얘기할 때처럼. 아,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과 쪽을 했었구나. 그러면, 그래,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든가, 아니면 과학기술부 장관 겸, 과학부총리. 근데 저렇게 둘이 얘기를 할 때, 윤석열 후보는, 응? 저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좀 들으면서 좀 적어라. 응? 그거라도 좀 배워라. 그런 거라도 배워둬야 저 질문 갑자기 나한테 넘어올 때 당황을 안 하지. 안쓰럽다. 응? 내가 다 안쓰럽다. 내가, 응? 나이 60 먹은 검사를 저렇게 걱정을 해줘야 되냐? 자, 이재명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기 전에 사과 발언부터 시작하죠. 미리 사과를 깔고 가죠. 참. 언제였냐? 그, 재작년 7월이었죠. 재작년 7월. 거의, 2년이 다 돼갈 때쯤에 겨우 이재명 후보가 나오고 나서야 사과를 한다.
그치, 있는 거또뭐 쓰는데. 답을 마저 해달래요. 부부 합산? 출산율 재고? 후보님, 질문에 좀 답을 해주세요. 아까 한번 보기는 했는데 지금 한번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커멘트 좀 해보고 있는 거야. 이재명 후보 지금 생각 괜히 물어봤다.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대. 와. 구조적 성차별. 그지? 다 반하고 넘어.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괜히 물어봤대. 헐? 지금 윤석열 후보랑 안철수 후보 회동하고 있대요. 마지막 TV 토론을 마치고 이튿날 새벽까지 회동을 했대요. 단판을 했대요. 뭔 소리야? 성인지 예산? 이재명 후보가 성인지 예산을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문제는 저거 성인지 예산 지금 발의했던 사람이 그 옆에 심상정 후보거든요. 전혀 포인트를 못 잡고 있대. 질문할 땐 들어주세요.
자, 디지털 성범죄 얘기가 나왔어요. 강론이라고 그냥 짬 때려버리네. 필요하면 개정을 하면 되지. 왜 반대를 하십니까? 윤석열 후보는요, 저거 토론회 끝나고 집에 안 간대요. 선거할 때까지 집에 안 간대. 군제대 장병? 오, 이제 김동연 후보랑 유세 같이 나온대요? 아, 오늘 오전에 명동 성당가? 자, 이제 심상정 후보 주도. 성인지 예산 제도 만든 사람. 법안 자기가 만들었다고. 아주 뭔지도 모르는 거 팩트 때려주는. 갑자기 봤습니다. 말문 막혔지, 윤석열. 맞아, 청년 공약이 가 있다는 게.
질문하지 마시든가. 어? 무고죄 형량 강화? 유엔에서 무고죄? 네. 맞아, 갈라치기. 안희정 씨. 이해람 중사. 당하고 얘기해봤는지. 반대 이유는 없고. 그치, 누군지 알아야지. 김지은 씨. 확인해 보는 절차. 찬성합니다. 그치. 하루 만에 되는 건 아니지. 전화나 문자 하나 다 붙이면 확인해보겠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도 저렇게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하는 거 보면 서로 카톡방이 있나? 그지? 사회적 합의 과정. 사회적 합의. 국민 역겨부지. 안 하겠다는 뜻이라 그게.
질문을 안 드렸대. 윤석열 후보가 왜 저기에 끼니? 시간을 좀 주고 해라. 또 기본소득 같네. 연 100만 원? 질문해달래, 사회자가 제발. 그지? 윤석열 주도권 나오자 이제 또 대장동에 꺼낸다 이제. 어우 씨. 회칼로 난자에. 어쩔 수 없는 측면. 그렇게 생각했지, 의문이래. 그래서 계속 읽기만 하고 있지, 이제. 의형제 도원결이 또 화천대유 나왔다 대장동
공개되면 낭만한다. 나죠, 대장동. 알긴 알지.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닌데. 윤후보님, 벌써 몇 번째 물고 먹는 거? 그지? 자, 특검 제안 나온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제 싸운다. 드디어 싸운다.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왜 동의 안 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보복대사. 공모도 하지 않았는데 잊지도 않았어요. 응? 그만하세요. 끊어버려. 네. 대꼬래. 답이 그. 그것도 답이죠.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똑 몸통이지? 정신병원이고.
김사랑 씨. 가만히 계세요. 아주. 아니, 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거를 안철수 후보한테 보러 오냐고. 마이크 꺼버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이에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위기입니다. 주가 조정이 좀 전에 보셨습니다. 어허. 그치, 언제나 고민하지? 무상교보. 정치교체. 통합정부. 심상정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 넘기고 싶대. 역시 내볼까? 어허? 나다진 삶을 위해서? 소수당의 표를 달래요.
또 특검하자. 국민 여러분 보셨죠? 존경도 안 하네. 재앙이네. 확실하게 할수 있을까? 근데 그 성인지 예산을 빼다 돌린대잖아. 안철수 후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치. 군복무 경험. 코로나 때문에.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 후보 3명이 윤석열 후보 특별관리해 주는. 뭐, 어쨌든. 아주 그냥 끝나고 이재명 후보, 안철수 후보 서로 인사했죠? 인사는 하네. 어쨌든 나야 뭐 이제 투표 후보는 정했기 때문에 적어도 2번은 아니야. 자, 어쨌든 그냥 쭉 보면서 그네 그냥 그 그냥 쭉 보면서 이제 그냥 네 2022년 3월 9일 5년 선택할 시간이라고 하죠. 지금 KBS 저거 선거 방송 광고 나오기는 하는데, 아휴, KBS 앵커들이지.
근데, 근데 선거 방송을 내가 KBS로 보지는 않을 거라서 뭐 그렇다고 하고요. 일단은 그래. 솔직히 진짜 윤석열 후보는 그 진짜 하루 24시간 내내 옆에 참모들 안 붙어 있으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진짜 그거 걱정스럽다. 트위터 반응 한번 보러 갈까요? MBC 100분 토론 그 뭐냐 세 번의 토론의 핵심은 날카롭게 꿰뚫어볼 레전드 토론을 그 원희룡 지사랑 그 유시민 씨가 그 얘기를 그 한다고 하네요. 내일 100분 토론은 알아서들 보세요. 알아서들 보고 나는 그냥 내가 한번 보고 그냥 어차피 나는 그거거든요. 그 뭐냐 100분 토론 오늘 할 건데 어차피 내 사전 투표에는 뭐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고 지금 그 지상파들이 그 여태까지 했던 이제 그 메이저 후보들 토론에 그 몰아보는 라이브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나는 뭐더볼 거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오늘 이거 방송 끝내고 내가 따로 그 나는 이제 그 뭐냐 이제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오늘 중에 올라갈 거야. 오늘 중에 올라가고 내일 사전 투표할 거예요. 뭐 그러면 네, 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